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과 백석의 교단 통합을 축하하는 아우름 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아우름은 여럿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을 담은 우리말로 백석예술대학교 개교 39주년 기념 및 예장 대신 백석의 교단 통합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통합총회장 장종현 목사와 임원 목사, 백석예대 교수와 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백석이 세상을 아우르다라는 부제와 걸맞게 장애우, 탈북자, 다문화 가정 등이 함께했습니다.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백석예대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백석 오케스트라와 백석 미션 콰이어, 소프라노 김은경, 바리톤 우주호 등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오케스트라인 드림위즈 앙상블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